윤석열 대통령의 교시 이런 것을 따라서 그것을 무조건 관철시키고 실행시키는 도구,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이고 그것이 입법부고,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, 그런 홍위병적 기질과 자질이 풍부한 사람을 발탁해서 공천을 줘야 된다. 아니 북한을 왜 비판하는 거냐 그러면. 이번에 그 인사, 김기현 대표의 인사 너무 심각하다. 사무총장 이철규, 윤핵관 핵심이고요. 나머지도 보면 박수영, 배현진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 보면 대부분 뭐냐면 뭔가 이렇게 앞장서서 홍위병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지난번에 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50여 명 가까이 연판장 돌리고 집단 린치했던 사람들. 그래서 그때 이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어떤 개인의 출마의 자유를 제약하고 당내에서 이게 무슨 지지자들도 아니고 일반 그래도 국회의원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지자들도 막 이렇게 왜 우리가 문자폭탄 이런 거 하면 비판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집단 린치를 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죠. 근데 그때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정치를 하면 안 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번에 발탁이 됐어요. 네, 발탁이 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, 그냥 국민들의 이 평판이나 이런 거는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쓰는구나. 그냥 염치 자체가 없구나. 오늘 저녁 만찬 한다 그러더라고,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. 그 김기현이 여사도 배석하겠지? 네. 바로 가네, 바로. 그렇게 바로 합니까? 그럴 수도 있죠. 네, 근데 뭐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당정일체.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 북한의 공산당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공천도 그렇지만 의원들이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사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윤석열 대통령의 교시 이런 것을 따라서 그것을 무조건 관철시키고 실행시키는 도구,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이고 그것이 입법부고,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, 그런 홍위병적 기질과 자질이 풍부한 사람을 발탁해서 공천을 줘야 된다. 지금 그런 어떤 메시지를 읽히잖아요. 분위기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. 네. 그럼 이게 뭐 이게 야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게. 예. 아니 북한을 왜 비판하는 거냐 그러면 응? 북한이 그냥 남북한이 그냥 대치하고 있으니까 비판할 뿐인 거냐. 우리는 북한의 그 어떤 공산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적인 그런 어떤 행태,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 인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걸 비판하는 거잖아요 지금. 응?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참. 왜 비판하는 거예요, 그럼?